안녕하세요. 영화감독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전주영화제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고요. 저도 전주영화제 한 그래도 한 5번, 6번은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고 또 그 영화제가 가지는 그런 분위기와 좋은 영화들을 틀어주는 영화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제의를 받고 내가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에 대한 그런 선택들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그냥 내가 재밌게 본 영화, 혹시 나랑 또 기억과 연관된 영화들, 뭐 그런 영화들을 선정하는 거는 재밌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행복하고 외출을 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 8월의 크리스마스와 봄날은 간다는 어떻게 보면은 많이 그래도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랬는데 유시태 배우가 이번에 전주영화제 방문해서 같이 이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같이 영화를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봤겠죠. 그래서 분명히 의미 있는 선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외출은 저도 영화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만들 이번에 제가 런던 한국영화제에서 만났던 스텝이 자기는 외출이 제일 좋았다고 얘기해줘서 아 이번 기회 한번 나도 봐볼까? 라는 생각에서 외출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되게 독특한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찍은 가편집된 영화를 보고 김연경 작가가 소설로 작업을 했었는데 그 소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이런 소설에서 가져가는 어떤 시제를 선택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랑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출이 좀 불친절하다 생략이 많이 됐기 때문에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연경 작가님은 그 영화를 다 본 거예요. 편집되기 전 거를. 또한 그 추가적인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더 쉽게 더 이해하기 좋게 쓰여진 소설이었던 것 같고 영화에서 다루는 그런 시제와 소설에서 다루는 시제가 다르구나 이런 느낌도 들었고 언젠가 내가 영화를 또 그런 시제들을 사용을 해서 다른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뭔가 뭐 제가 재밌게 본 영화도 있고 또랑 저의 삶에 좀 영향이 있었던 영화들이 있었던 그런 걸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어떤 동네에 재개봉관이라고 있었어요. 영화 두 편을 틀는 영화관이었는데 그런 영화관들이 뭐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자주 영화를 보러 다녔고 근데 제가 혼자서 영화를 본 영화관인데 그게 바보들의 행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혼자 보러 간 이유는 그 최인호 작가의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책을 왜 재밌게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꼭 보고 싶었어요. 뭔가 그 당시에 뭐 무슨 통기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생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린 시절에 되게 동경의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보들인지라는 그 소설도 대학생 얘기였고 물론 이제 소설에서 가져온 영화도 대학생들의 삶을 다룬 영화였는데 혼자 보러 가고 싶어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런 그 초등학교 때 그런 뭐 그 들었던 음악들 팝송이나 또 그런 가요들 이런 것들이 특히 이 라디오 방송, 심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됐었는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그리고 대학에 가면은 이런 그런 낭만적이고
이런 재밌는 일이 있을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시기를 되게 그 시기가 주는 어떤 문화적 영향이 되게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적으로 뭐 제가 이제 주로 80년대를 뭐 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다녔고 그래서 80년대 문화가 더 이렇게 저한테 가까워야 되는데 70년대 문화를 더 가깝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영화를 바보들 인생 영화를 한번 골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파리 텍사스도 그 조금 떨어진 재개봉관에서 다른 재개봉관에서 봤는데 제가 그때는 영화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전이었어요. 동네 친구랑 만나서 영화를 볼까 하는데 나타샤 스킨스키가 뒷모습으로 있는 약간 파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포스터가 되게 인상적이었었는데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어렵지 않았고 영화가 어렵지 않지만 그런 일상적인 일상의 모습에서 아니면 정말 가족이라는 일상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그런 정서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아, 참 좋은 영화구나. 그 음악도 굉장히 좋았고 영화를 하면서 이제 빔 벤더스 감독의 다른 작품도 보게 됐는데 파리 텍사스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있었고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경 이야기는 제가 이제 영화 아카데미를 이제 졸업하고 영화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낭여행으로 파리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오즈 야스지로의 특별전을 했어요. 그래서 몇 편을 봤는데 당연히 이제 불어 자막이니까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는데 옆에서 불어를 하는 또 동창이 대학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도 이렇게 조금씩 물어보고 그리고 오즈 영화의 대사가 워낙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리고 굉장히 단문들이 돼가지고 아주 어렵진 않았는데 영화가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저렇게 소소한 어떤 이야기가 이런 큰 힘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아마 제가 그래서 이제 8월의 크리스마스나 봄날은 간다 이런 초기에 제가 영화를 만들 때 그런 우주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경 이야기를 선택하게 됐어요. 외출? 글쎄요. 저도 이제 되도록이면 그 극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어떻게 다를까? 내가 그 어린 시절에 봤던 바보들의 행진이 지금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라든지 파리 텍사스도 그렇고 또 동경 이야기 봄날은 간다는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어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외출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하고 아마 관객분들도 재밌게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 어쨌든 제목이 행복이니까 촬영에 들어가면 달력에다 가위표를 치거든요.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난다, 언제 끝난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스태프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 감독도 그렇거든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근데 이제 막상 촬영이 끝나고 뭐 개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영화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놀 때죠. 놀 때는 아 영화 촬영하는 게 행복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구나.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현장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정말 좋은 곳이고 그래서 촬영을 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랫동안 계속해서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5월 1일 날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전주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좋은 영화, 그리고 좋은 도시에서 즐겁게 영화제를 보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